1593년 6월, 진주성이 무너지던 밤, 골목마다 시체가 널리고 조선의 한 맺힌 피가 강을 이루는데 홀로 조용히 거울 앞에 앉은 그림자. 비단 옷을 꺼내 입고 정성껏 몸단장을 하는 여인. 논개. 임진왜란이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왜군이 노린 마지막 목표, 진주성. 1년 전 진주성 전투에서 조선군에게 크게 패했던 왜군은 복수를 다짐하며 10만 대군을 이끌고 진주성으로 진격한다. 이미 초토화된 조정에서는 지원군을 보낼 경황이 없었고 진주성에 남은 몇몇 지휘관과 약 1만 명의 병사가 왜군에 맞서 외로운 싸움을 시작한다. 19일간 벌어진 혈투의 결과 조선군 전멸, 민간인 6만 명 사망. 대승을 거둔 왜군은 거창한 축하연을 벌이고 글씨가 기생처럼 화려한 옷을 차려입은 논개는 양손에 옥으로 만든 쌍가락질을 끼운다. 가파른 바위 위에 올라서 춤을 추며 적장을 유혹하는 논개. 술에 취한 외장은 그녀를 품기 위해 비틀대며 다가가는데 바위에 올라선 적장이 논개를 끌어안은 순간 논개는 드디어 외장을 끌어안고 물속으로 몸을 던져 함께 죽었다. 어우 야담. 논개가 순국한 지 32년 후 백성들의 뜻을 따라 논개가 죽은 바위 위에 새겨진 글씨, 의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그녀의 절개는 오늘날까지 널리 칭송받고 있으며 매년 봄 경상남도 진주시에서는 논개의 혼을 추모하는 논개제가 열리고 있다. 이 남강가의 높다른 바위에 만고의 꽃다운 마음이 서렸도다. 충렬실록.